남자라면 벤츠집 이런 말이 있죠. 수입차와 마켓의 잠재적 수요층들의 일부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E클래스와 C클래스가 이런 평가들에 뒷받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국내 벤츠 차량의 전체 판매량 절반 이상을 이 두 모델들이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C클래스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형적인 글로벌 볼륨 세단이자 베스트 셀링카로 국내 마니아층도 상당히 두터운 그런 플레이어입니다. 지난해 새로운 신형 E클래스가 전격 출시되면서 이 C클래스의 진보된 신형 지형, 그러니까 신차가 언제 나올 거냐 이런 출시 일정에서부터 재원 이런 부분이 누출되거나 알려지기도 했는데, 올해 비로소 6세대작, 그러니까 완전 세대 체인지를 이루는 그 신형 C클래스가 올 하반기 국내에도 데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 신형 C클래스가 언제 출시되냐, 그리고 재원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C클래스 시리즈, 그 중에서도 신형 C클래스, 6세대 C클래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C클래스 시리즈는 현재까지 글로벌 누적, 국내도 포함이죠, 다 포함해서 전세계 25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자랑합니다. 어마어마한 판매량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처럼 완전 변경된 더뉴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를 23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발한 듯이 다 보였어요. 전세계가 이제 다 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몇몇 요소들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압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년 첫 1세대가 등장한 이래 계속 감금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행 5세대의 C클래스 계보를 잇는 6세대작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외관을 보면 더 스포티하고 더 스마트해졌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벤츠 모델답게 실내를 보면요, 고급 소재로 이제 다 감싸 안았죠. 첨단화 부분들도 나름 이제 엿보이는데,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게 클러스터, 이런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아주 출중한 증강형실, 이런 부분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체인식 로그인에 스마트홈 기능을 포함한 2세대 MBUX, 이런 이제 인포테인먼트 부분 최신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이제 눈을 즐겁게 하는 증강형실 내비게이션 등도 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달리기 성능을 보면요, 전차정 전동화 기술이 포함돼서 디젤 및 가솔린 엔진에 통합 스타터 제네레이터를 더했습니다. 특히 최초로 디젤 엔진에도 ISG가 결합이 돼서 48V 온보드 전기 시스템을 통해서 글라이딩과 부스팅, 회생제동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런 ISG가 들어가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동력을 전달하게 되기 때문에 C클래스 전 모델에는 구단 변속기와 이런 ISG가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디자인을 살짝 가서 보면은 짧은 프론트 오버행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날렵한 포스가 묻어나고요. 실제 전장은 4,750mm, 전폭은 1,820mm입니다. 이전 세대 모델보다 더 커졌고, 휠베이스, 그러니까 실내의 사이즈를 체크하는 잣대이죠, 그 부분도 25mm 늘어난 2,865mm로 커졌어요. 그렇게 커졌는데도 전체 차를 보게 되면 더 날렵해졌단 말이죠. 이런 디자인이 바로 외관과 내관 디자인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리 사이즈가 실내가 커지고 이렇게 한다라도 더 날렵하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러한 비중이나 앞뒤가 안 맞는 언밸런스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거나 이러면 왠지 뚱뚱해지고 스포티한 면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어느 클래스를 보더라도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직관적이면서도 그리고 또 예뻐요. 이런 디자인이 압축되어 있는 작은 사이즈, 아마 세단을 해서 C클래스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공기저항 개수는 되레 이전 모델하고 더 커질 줄 알았는데 공기저항 개수가 이전 모델하고 똑같아요. 0.24C 같은 거죠, 5세대작하고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인 미적 감각은 역시 벤츠답다, 이런 평가 충분히 받을만 합니다. 당연스레 이런 평가 받아야죠. 우아하고 포근하고 안정적이고 다 거쳤어요. 안에 내부를 보게 되면 이 차가 진짜 2021년형 메르세데스 벤츠의 C클래스답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센터 페시아에 치솟아 올라와 있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창하며 그 다음에 좌측 상단부에 있는 크러스터 부분 같은 경우 독립적으로 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통일성이 보이는 거죠.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좌우측의 날개, 도어 트림, 모든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스마트한 기능을 더해서 중앙 디스플레이 아래에 위치한 지문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개인용 프로그램들을 로그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행동 기반 예측, 운전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탔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뭐 버튼을 눌러서 이런 부분들 미리 메모리 한 부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시트가 움직이거나 스티어링 휠이 움직이거나
돌리거나 그 다음에 뭐 각종 공조기 적정 온도를 맞추거나 이랬었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 버튼이 아니라 이제 지문 스캔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 진보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무섭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만큼 진보가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아, 이런 게 들어간 게 신차구나, 이렇게 버튼형으로 들어간 게 옛날 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언어 잣대 같은 경우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웬만한 럭셔리 SUV나 뭐 세단들 계속 이제 지문 스캐너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늦었지만 이런 MBUX 스마트 홈 기능을 사용하면요, 예전에 기아 K시리즈에서 나온 것처럼 차 안에서도 집안의 각종 전자기기들을 제어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진 대로 이 차에서는 집 내부의 온도와 조명, 셔터미, 뭐 전자제품, 뭐 온갖 것들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려면 해당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댑터가 붙어야 됩니다. 스마트하게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진화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화가 계속 되는 것들을 C클래스에 담아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첨단 디지털라이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맞춤형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구현이 됐고요. 네, 그리고 S클래스의 미니미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S클래스의 일부 사용했던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최신 세대의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첨단 기술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피로도를 줄여주기도 하고 보다 안전한 그런 편의 주행 사항을 조성을 한 것인데요. 액티브 디스턴스 어시스트 디스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 정지 상태의 차량에 대한 반응이 기존 시속 60km에서 100km까지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360도 카메라로 추가로 차선 인식, 저속 주행 시 비상 통로 형성, 차선 유지 능력이 또 향상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도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 기능도 포함이 됐어요. 기존 제한 속도 외에도 도로공사 표지판 이런 것들 인식을 해서 차량에 정차를 해야 되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걸 차 스스로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어 밸런스 패키지, 디지털 라이트 등 이제 S클래스에서 통해 소개되었던 다양한 편의 사양들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차가 후반기에 나올 쯤 되면은 국내에도 이제 전기차, 순수 전기차의 바람이 많이 불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연기관은 이제 이렇게 진보가 돼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첨단화,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요구를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C클래스는 이러한 어떤 시장의 니즈 이런 걸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기능과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인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차 정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송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